안녕하세요. 올해 아르코 파트너에서 연극 분야 이제 내 얘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. 연출을 맡은 장우재입니다. 2015년에 박경림 문학상을 받은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의 친구 사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. 김영하 작가가 지금은 잠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낭독을 해요. 거기서 이 친구 사이의 한 단편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. 그것을 듣고 대단히 많이 감명받아서 이제 그 책을 접하게 된 일이에요. 김현지 작가님은 직접 뭐 알았던 분은 아니고 그분이 쓴 희곡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. 어떤 논쟁적인 이슈를 다룰 때 작가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가 가는 작업자처럼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분이라면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고도 싶고 또 한수 배워보고도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청했고 작가가 이제 각색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보고 요즘 원고에서 동시 진행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한 장면이 일정한 시간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장면이 막 섞여서 펼쳐지는 것이 사실 되게 난감하거든요. 연출적으로 난감한데 또 동시에 대단히 흥미로웠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도전을 해보자 해서 그 동시 진행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는데 일단 이 영상은 2003년도에 창단된 극단이고 창작극을 주로 하려고 하고 제일 큰 목표는 동시대성인데 그것을 이제 배우, 내러티브, 그 다음에 공간, 연극이라는 공간성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동시대성을 구현해보자 라고 한번 단체고 제가 이제 연출로서 한 선택이 이제 동시 진행이다 보니까 선명하게 주제를 전달해 준다거나 어떤 이 장면 이렇게 보통 흔히 드라마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. 아름다움이라는 게 되게 되게 하나의 모습인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 작품을 조금 너그럽고 좀 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. 아르코 파트너.